여장부 토르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미녀 배우 나탈리 포트만은 1981년생으로 올해만 41세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에 태어나고 3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케이스로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명배우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나탈리가 10살 때 릭 베선 감독의 레옹 마틸다 역으로 당당히 선발되면서 파격적으로 영화 데뷔를 했습니다. 무려 2000대1이라는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건데요. 그녀가 연기한 독보적인 마틸다는 놀라운 연기력과 이쁜 외모로 당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줬고 명배우 장르노와 게리 올리 사이에서도 꿀리지 않는 미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할리우드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당시 한 인터뷰에 의하면 레옹이 개봉하고 난 뒤 한순간에 나탈리가 스타덤에 오르자 학교 친구들이 나탈리 엄청 질투했고 심지어 선생님들마저 시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능력이 어릴 때부터 너무 뛰어나면 시기 질투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레옹 마티다를 시작으로 스타워즈, V4 벤데타, 클로저, 블랙스완, 토르 제인 포스터 등등 데뷔 후 지금까지 아무 기회 없이 꾸준한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정말 대단한 할리우드 중견 배우입니다. 그중 블랙스완에서는 발레리나의 몸을 만들기 위해 매일 수영까지 하며 9kg이나 감량했다고 합니다. 너무 빡센 관리라 미치는 줄 알았다고 촬영 후 썰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한테서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진성,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남영을 바탕으로 퍼진 레디컬, 즉 극단적 페미들만 봐서 그런지 이 소리 듣고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나탈리는 적절히 여성 인권을 주장하고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이자 아내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진정으로 걸스 캔드 애니띵을 외칠 수 있는 거겠죠? 나탈리 포트만은 또 할리우드에서 대표적인 고학력 배우로 꼽히는데요. 바로 하버드대를 입학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엄청 잘해서 갔다기보다 연예인 특례와 유대인 인맥으로 입학했던 거라 당시 하버드 재학생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하버드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막강했죠. 나탈리 포트만은 소문난 채식주의자로 우리 8살 때부터 꾸준히 채식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채식주의자로 산다는 건 본인과 태아에게도 영양 불균형을 만들고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채식주의자를 잠시 내려놨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출산 이후 다시 비건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진성 채식주의자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안의 미모와 슬림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나탈리가 존경하는 인물로는 오드리 헵번을 뽑았습니다. 나탈리는 할리우드 성범죄 마스터 하비 와인스틴한테 당한 성추행 경험이 100번이 넘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아역 때부터 워낙 외모가 뛰어났던 탓에 어릴 때 모습이 더 예뻤다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데요. 반박할 수가 없네요. 나탈리 포트만은 토르 다크월드 끝으로 완전히 하차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토르 러브앤썬더로 제대로 이를 갈고 돌아왔습니다. MCU형의 토르가 아닌 제인 포스터의 토르는 정말 색다른 재미를 주었는데요. 그녀의 매력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MCU형과의 케미는 여전히 재밌었습니다. 이상 나탈리 포트만의 핵심 서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